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 물뽀 아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함께 더빙을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수족관은 일산 수족관입니다. 이 녀석은 DBT라는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인데요. 사이테스 서류를 발급받아야 키울 수 있습니다. 수입은 안되고 유통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으실 때는 반드시 서류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활발하고 이쁘죠? 이 녀석들은 볼 오란다예요. 태국에서 수입된 개체고 지금은 검역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입문용 오란다라고 하네요. 키우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이 녀석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정난주라고 해요. 이 녀석들은 삼색 패턴이 특징입니다. 정면에서 보니까 더 귀엽죠? 귀엽네. 이게 다 큰 거는 아니고 준성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집에서 가장 많이들 키우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들은 전본안주입니다. 이 녀석들의 일반적인 사이즈는 13cm부터 시작합니다. 13cm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녀석이 있는데 초콜릿 바디라고 해서 몸이 초콜릿 색깔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쁘더라고요. 얘네들은 태국에서 온 홍백난주예요. 이렇게 농장마다 빵도 다르고 바디라인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개체와 중국 개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태국은 이렇게 버팔로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합니다. 중국, 태국 개체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카즈 로즈테일인데요. 금붕어 많이 키우신 분들이 로즈테일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늘하늘한 꼬리를 흔들거리는 것이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펄럭펄럭 거리는 게 진짜 이쁘죠? 이 녀석들의 분양가는 보통 1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전본 안주입니다. 난주의 특징은 지느러미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헤엄을 잘 못 칩니다. 귀엽죠? 뒤뚱뒤뚱이 매력인가 봐요. 중국 위안바오 개체입니다. 보통 단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개량형인데요. 중국 개체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분양가는 27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녀석들은 인기가 정말 많은 종인데 젖소를 닮았죠? 그래서 이름이 밀크카우입니다. 뭐... 흔히 보던 금어의 색깔이 아니라서 신기하네요. 이 녀석은 전보 전미인데요. 이 녀석들이 특히 큰 전보 전미입니다. 주로 상면 관찰용으로 많이들 키운다고 하네요. 위에서 보니까 진짜 이쁘긴 하네요. 역시 상면 관찰용인 것 같아요. 얘네는 몬스터 바디인데요. 아까 보신 로즈테일 계열입니다. 다만 바디가 더 두툼해서 몬스터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도트 들어간 애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아까 봤던 전본안주입니다. 뻐끔뻐끔 귀엽쥬? 뻐끔? 아까 말씀드렸던 버팔로우입니다. 특이하죠? 이 녀석들은 바디가 짧고 두꺼운 개체들입니다. 카카오 같네. 요즘 인기가 많은 개체라네요. 색이 이쁘다. 이 전미들은 색깔이 참 이쁘네요. 밀크카우 비슷한 색도 나고, 옆에 자세히 보면 앵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앵추이는 흔히 말하는 똥고기인데요, 청소물고기라고 해요. 중국고기인데 대형 청소물고기입니다. 나와봐, 나와봐. 나중에 3m까지 커지는 대형어인데 얘네들은 군부모랑 합사가 가능해요. 안시나 코리를 합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시나 코리를 삼켰다가는 가시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합사하시면 안됩니다. 블루크로우 가대한 쌍도 보이네요. 아주 넓은 어항에서 호강하며 사네요. 이 녀석들은 산차이팜 오란다인데 제일 노멀스러운 오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흔히 봤던 그런 금붕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녀석들이 줄을 잃었는데 요즘은 이제 개량된 수입개체들이 들어오면서 퀄리티도 올라가고 종류도 좀 다양해졌죠. 바구니 안에 있는 아이들은 수포안입니다. 역시 위에서 봐야 이쁘네요. 청명관찰입니다. 볼에 풍선을 매달고 다니는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홍백입니다. 붉은빛을 쪄서 홍백인가? 이 친구도 버팔로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북이들도 있네요. 커먼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종입니다. 이 친구들은 12에서 14cm까지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보기 힘들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00원짜리만한 것들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레이저백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서든 페인티드 거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스턴 머드라고 하는데 소형 거북이라서 이게 거의 다 큰 겁니다. 여기서 많이는 안 큰다고 하네요. 가격은 5만원대 이하로 팔리고 있답니다. 아까 보여드린 레이저백은 3-4만원 하고요, 페인티드는 2에서 3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레드쿠터입니다. 레드벨리라고도 불리는데 참 귀엽네요. 흔히들 시장에서 많이 보던 개체들이시죠. 야시장에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북이로 1에서 2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유통 금지종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오스카인데 그냥 오스카는 아니고 라이언 테일 오스카입니다. 보통의 오스카는 테일이 짧은데 이 녀석들은 이쁘네요. 펄럭펄럭거리는 게 굉장히 매력이네요. 다 컸을 때의 모습이 궁금하긴 합니다. 이 녀석들은 탕어인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얘들은 조개 속에 새끼를 낳는 폐강류인데 인기가 많은 종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파아카 보거도 있네요. 보거 중에서는 그래도 키우기가 쉬운 편인 녀석입니다. 바로 옆에는 초록 보거가 자리하고 있네요. 초록봉어는
주로 냉장을 먹는데 사료 순치도 가능은 합니다. 늑대 거북이가 벽을 보면 병멍을 하고 있네요. 병멍. 이 녀석은 처음 보는 녀석인데 모양이 꼭 우리나라의 미역이나 퉁가리처럼 생겼네요. 하지만 퉁가리와는 다르게 대형어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매기과인데 사이즈가 진짜 커진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알려드렸네요. 이 녀석의 이름은 마블 클라라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폴리테우스인데 역시 대형어입니다. 이 어항에는 대형어만 이렇게 넣어놓으셨나봐요. 나중에 어항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구피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플래티들도 종류별로 많았고요. 블루글라스, 화이트 스노우 등 구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다 보니 구피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만 보다가 구피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키우려다가 포기했던 내쉬화도 있고요. 많이들 좋아하는 아스타투스도 보이네요. 아스타투스. 월로모스도 있는데 손님들이 필요하시면 그냥 드린다고 하는데 나도 달라고 할걸 그랬나? 입문용 CRS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야마토새우도 있고 네온테트라들이 가득하네요. 네온테트라. 체리새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인스타에서 많이 보던 블루벨벳도 보입니다. 애플 스네일도 2,000원에 판매 중이시네요. 애플. 사람의 각질을 먹는다는 닥터피쉬도 판매 중이십니다. 가격은 1,500원인데 배가 불러서 그런지 달려들지는 않네요. 일산수족관 탐방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산수족관 사장님의 물생활 노하우로 돌아오겠습니다.